오늘의 그림 보따리는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소품에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말풍선 모양의 소품 뒤에 자석이 있어서 매일 보는 냉장고나 집 현관문에 부착하여 메시지나 사진 등 감성을 표현하기에 좋은 그런 원목 자석입니다. 이 소품이 간단한 그림으로 더욱 예쁘게 변신하게 될 겁니다. 각기 다른 그림으로 그릴 것이며 자작나무 합판이 UV 코팅이 되어 있어 표면이 매끄러워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에 좋습니다. 그럼 원목 자석에 다양한 그림 작업 과정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섯 개의 원목 자석에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는 물감의 재료에 따라 마르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며 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그렸고요. 건조를 확인한 후 바니쉬를 발라주어 접촉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뒤처리를 해줍니다. 바니쉬도 유광과 무광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간의 광이 나는 유광 바니쉬를 사용해 뒤처리를 합니다. 냉장고 자석으로 쓰일 원목 자석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림 보따리 하나로 만고 돌아오겠습니다.